네. 얼마나 피곤하니 얘들아. 이 토요일 날 나와서 이거 하, 진짜 얼마나 피곤하니. 괜찮아? 힘들어? 괜찮아? 아, 뭐 하나 깎아? 하나 까시. 왜 깎아? 에이. 여러 가지 소재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소재를 얘기했나 모르겠다. 어떤 수업에 내가 처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안 좋아서 2교시 때 들어와서 야, 야자타임을 차라리 야자타임 하면서 분위기를 풀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 있다 그랬죠. 그때 제가 애들한테 야, 일반적인 야자타임은 너무 너네들이 쭈뼛될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말고 원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서 서로에게 할수 있는 최강의 욕을 주고받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욕 배틀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1교시 때 진짜 단한 번의 움직임도 없었던 친구들 중에서 두 명이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 한 명, 여자애 한 명이 다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의별세 죽겠어요. 네. 거기다 놔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제 이 친구들이 인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예은이란 친구였었고 또한 친구는 이제 동민이란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손 들었길래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예은이 여자애부터 내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예은아 네가 먼저 할래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 이거는 게임이고 뭐 복수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냥 뭐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랬었거든. 그리고 얘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말의 욕들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면 맨날 하는 욕들이 다 뭐였었냐면, 저한테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욕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없네. 라고 하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중간에 얘가 뭐라 그랬었냐면, 아유, 저 어디 여물쳐먹게 생긴 새끼가 좀 이랬어요, 저한테. 근데 여물쳐먹게 생긴 새끼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끊임없이 들었던 별명이 사실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알고 있던 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급식 먹을 때뭐저야저 새끼 여물 먹는다 낙타 새끼 막 맨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딱 했을 때는 그냥 넘겼죠. 이렇게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얘가 또 그냥 일반적 욕지거리를 좀 이렇게 하다가 딱한번 제가 순간 흔들렸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얘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을 냈냐면 미친 모기처 닮은 새끼가 뭐 이러더라고. 모기를 닮았다는 소리는 제가 인생에서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들었는데 사실 그게 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제가 생긴 게 이게 얍삽하니까 이렇게 막 둥글둥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아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기긴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일단 잘 버텼어. 그래서 이제 얘가 끝났길래 그래 예은아 다 했니? 네. 자 간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내가 너무 이 게임에 너무 과몰입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차마 말로 할수 없을 만한 욕들을 얘한테 너무 세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급이었었냐면 얘의 거의 그 삶과 태생 자체를 부정해버렸었어요. 아예 태어난 것의 의미를 부정해버렸어.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얘의 표정을 보고 알았지. 얘는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었을 때 얘는 그냥 이래서 얘가 약간 좀 울먹울먹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게임이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겼어요. 김정승! 이렇게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옆에 있는 이제 동민이가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동민아 어떻게 네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할까? 했더니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저만한 키에 거의 몸무게 한 130kg 정도? 엄청난 등치에 시커멓고 딱 봐도 누가 봐도 무섭게 생긴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도 굉장히 목소리에 근육질이 있는 듯한 느낌 들어본 적 있니?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약간 눌린 목소리였어요. 근육질 목소리였어요. 약간 그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동민아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그랬더니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래 해봐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놈이 이제 욕을 나한테 이제 던지기 시작했는데 얘는 근데 예은이 여자애보다 훨씬 참신함이 없었어. 그냥 계속 목소리밖에 기억 안 나. 그냥 일반적 욕들이 쭉 나왔어.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얘한테 졌어요. 왜 어떻게 졌냐면 내가 진짜 이거 그때 생각하면 내가 원래 머릿속으로 생각했었던 그 장면은 뭐였어요? 원래 내 머릿속 상상은 얘가 이제 끝이 나면 자 간다 하고 이제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 하는 순간 얘가 뭘 하는지 아니? 자 안 끝났어 개새끼야 이러는 거야. 저거. 이렇게 또 듣고 있다가 끝난 줄 알고 자 하면 닥쳐이 개새끼야 또 이러는 거야. 결국엔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얘한테 그냥 준 거죠. 뭐만 하면 자꾸 욕을 하길래. 와, 이 머리가 비상하죠. 야, 이게 진짜, 근데 진짜, 목이 차닮아가지고, 이거랑, 안 끝났어, 이거랑, 이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큰 타격으로 그때 와서 걔한테는 져버렸죠, 그냥.